사람처럼 막 벽에 서로를 기대는 그런 느낌. 여기 보면은 막 소라껍데기, 막 정복껍데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먹는 게 아니라 장식용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가지고 놀라. 얘네들이 먹은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미꾸라지를 먹지, 해삼을 안 먹어요. 혹시 먹을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근데 웬만해서 안 먹어요. 혹시 모르죠. 뭐 배고프면 먹을 수 있을지도. 100% 단정을 할 수는 없기에. 까놓으면 먹을지도 모르죠. 까서 따로 이렇게 띄어가지고 직접 먹여주면 먹을지도, 예. 여기다 놓아주면 먹을지도, 예, 모르죠. 그건 몰라요. 우리 사자, 독사여왕님 울고 있네. 여기까지 들려. 방사장이 나왔나? 이렇게 울리는 거는 밖에서 오는 소린데. 방사장이 나와서 웃나 보는데. 네. 울림이 내실에서 울리는 울림이 아니라 야외에서 오는 소리. 얘네들이 제일 쉬운 것, 시원한 것 같아요. 물도 살짝 차가워요.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몸에 탈이, 뭐랄까, 이중모라 해야 되나? 물에 잘 젖지 않는 성분이라서 몸이 젖지는 않아요.
누가 지면 먹을 거 줄까봐 자꾸 이러는 거예요. 돈 터치. 돈 터치. 둘 다 터치 애니멀. 오른쪽이 별이었던 거야? 갑자기 또 헷갈리네. 아 맞아, 별이. 별이가 입술 아래 점 있고 다리가 얼굴이 둥그러워. 얘가 다 별이 같아요. 옆에 있는 애가 입술 아래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뒤에는 다리, 얼굴이 동그래서 별이 다리. 우리 동물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찾아와요.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중국인부터 해가지고 러시아인, 러시아 사람, 뭐 일본 사람, 몽골 사람. 뭐 홍콩 쪽에 오는 중국인도 있고,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대만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오는 것 같아요.